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이와 마니의 디저트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먹을 디저트는 뭔가요? 네, 이마트에서 이제 준비했고요. 몽글 달콤 티라미슈 케이크인데 냉동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녹인 거고. 요것도 티라미슈 케이크. 네. 소프트 라즈베리. 그거는 이따 열고 가까이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드세요? 코코아슈. 요건 이탈리아 건가 봐요. 코코아슈랑 모카치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노브랜드 제품 과자, 인절미 과자랑 고르곤졸라 치즈 소프트콘이라는 제품이 준비됐습니다. 네네. 이거 오픈 좀 해주세요. 제가 내고 가까이 나겠습니다. 학동님, 뭐 하십니까? 보고 계셨습니까? 주무십니까? 케이크는 다두 개씩 들어있어요. 이슬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혹시? 요거 드셔보신 분. 요거는 모카치노. 오, 뭐야 이거? 뭐야? 요거는 모카치노. 그 다음에 요거는 코코아슈. 코코아슈. 슈슈슈. 주소 되세요. 그놈의 케이크. 그놈의 케이크래요. 이건 혹시 몰라서 많이 해동을 좀 시켜놨어요. 메모실에서 미리 꺼내놨습니다. 뺏겨주시고요. 아깝지 않고 하세요. 반반 먹어봐요. 그럼 여기에다가 일단 보여주고 반반 먹읍시다. 반. 니거 절로 주고 내거 절로. 주소 저한테들 남겨요. 어머, 너무 일 커져요, 학동님. 저한테만 잘하시면 돼요. 두 개씩 들어있어요. 두 개씩.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요거 오픈해 주시면 되고요. 이두 개씩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름 좀 착한 가격이네요. 네네. 하나가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 하나가 아니어서. 가격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여보. 네, 여보. 네, 여보. 자, 일단 요거는 뭐죠? 소프트 라즈베리 케이크. 라즈베리. 다음 생엔 제 여보. 자, 여러분, 요거 비싸지 않더라고요. 요거 이마트에서 파는 건데요. 조각 케이크입니다. 이마트. 여러분도 쉽게 드실 수 있는 거 리뷰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4,000원. 4,000원입니까? 네. 4,000원이래요. 4,000원. 4,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티라미슈. 티라미슈인데 각각 이게 조각이 두 개씩 들어있네요. 두 개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자 모카치노. 이건 떠먹는 건가 봐요. 그냥 요 상태로 떠먹는 건가 봐요. 모카치노. 모카치노. 2,300원이요? 요거는 2,300원? 네. 요거는 2,300원이래. 요 정도 크기 되고요. 이거는 그냥 떠먹는 건가 봐. 떠먹는 거. 모카치노. 그 다음에, 어머! 이건 뭐야? 코코아슈. 코코아슈. 요것도 떠먹는 건가 봐요. 코코아슈. 코코아슈. 학동님, 한입거리듯. 코코아슈. 요것도 크기는 한요 정도 되고요. 요거 슈들은 얼마, 가격이 얼마였죠? 2,300원씩이요? 2,300원씩이래. 2,300원. 요거는 잠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거니까 요거 잠깐 옆에다가 잠깐 먹을 동안 치워주고요. 여기 놔둘게요. 요거 위주로 이제 먼저 보여드리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가격 괜찮죠? 마지막 케이크가 대박이라고 그랬었지? 요거는 지금 두 종류가 더 있어요.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두 종류가 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총. 얘네 시리즈? 네. 그거는 뭐였죠? 하나가 치즈케이크 종류였고요.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자 맛이 아, 튀겨져 유자예요, 유자. 네. 하나 유자 케이크. 유자 마말레이드 케이크. 재용이 왔어? 띠용찡, 안녕. 꼭요 시간에 나타납니다. 요즘에. 요즘에 꼭요 시간에 나타나요. 자다 왔슈. 햇쌤님, 말씀 좀 하세요.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딸기, 라즈베리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라즈베리부터요? 좀 우리가 앞으로 가고, 얘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소프트 라즈베리 케이크 먼저 먹어볼게요. 그럼 우리도 이거 갖고 가야지. 자, 하나 덜었어. 코코아슈 박스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보배니. 요렇게. 가격 얼마라고요? 자, 이 케이크 두 조각씩 들어있는 거는 4,000원이고요. 슈 종류는 2,300원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모카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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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랄하게 한번 먹어보고, 맛평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리뷰 디저트 먹방. 네, 먹어봅시다. 자, 한번 떠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보통 케이크들과는 다르게 얘는 냉동돼 있는 상태예요, 냉동. 보통 케이크도 다 냉동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그 냉동실에서 나와요. 막 냉동실 나오는 거 많아요. 어느 분이 한입 드시겠습니까? 연두색 접시에 분홍이 담으니 잘 어울리네요, 은근. 요즘 리뷰 먹방 너무 기다려지는 거. 아, 그래요, 보배님?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음료? 음료 여기 숨어 있어요. 네. 좀 상큼하네요, 라즈베리. 누구? 저요. 어떡해. 누구 주지? 전 티라미스. 그러면 요거는 어떡하지? 미소가 제일 먼저 아 했으니까. 아, 미소야, 너 거야. 네가 제일 먼저 했어. 자, 여기 미소야. 한입더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기 한입더 아. 있습니다. 자, 누구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어떤 거 선택? 재미죠. 농담이죠. 아, 괜찮아요. 재밌네요. 네. 아마, 많이는 많이 입속으로 돌아올 겁니다. 다 줘요, 모질라. 4,000원? 네. 딱 4,000원이었어요? 3,980원? 3,980원이에요. 와, 시원하다. 맛이? 근데 두 조각 들어있으니까 너무 괜찮아. 두 조각, 한 조각이 아니고. 그쵸, 그쵸. 이게 시원해요, 그리고 냉동에 있다 보니까. 미소야, 뭐. 먹어봤는데, 뭐. 그 다음에 한번더 갈게. 걱정하지 마. 자, 다음. 자, 다음. 자, 큰 거, 저는 많이 큰 거. 또 미소가 또 달라지네요. 많이는 크게 드릴게요, 크게. 엄청 크게. 곰찡이, 많이 먹고 있어 보라고?
혼날래. 회장님 하품한 거예요? 아, 뒷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K시트 두 개랑 그 사이에 이제 크림. 무지개 떡같이 생겼다고? 근데 보자. 이제 설명. 얘기 한번 해볼게요.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었어. 다 먹었어요? 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 오, 진짜. 오빠, 나 뭐, 1등 어머니 보고 계셨어요. 해본 적 있나요? 오빠, 뭐 어떤 거? 1등 어머니, 관종이라고 나와서. 고은비님 먼저 들어가신다고. 아, 고은비님 쉬세요. 언니 주무세요. 커플 반지? 예전에 만날 때는 한적 있죠. 아니, 근데 왜 디저트를 왜 식사하는 것처럼 먹어요? 네? 왜 식사하는 것처럼 먹어요? 제가 좀 더 빨리 먹은 것 뿐입니다. 아니에요. 한 입에 다 넣었으면 말을 못 했잖아요. 지금 입에 넣었어. 입에 넣으면 말을 원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분이 뭐야, 너는? 일단 되게 상큼상큼하고요. 얘를 좀만 더 녹였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녹였으면요? 네, 저는. 좀만 더 해동시켜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도 한 20분 정도 해동했거든요. 25분 정도, 20분 정도. 30분 정도 해동시키고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반이는. 어, 대박. 모조리 채팅이. 이래서 버릇 없다고. 네, 띠용이가 상온에 뒀다가 먹으면 맛있어요. 네. 저희 20분 해동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조각에 그러면 한 2,000원 꼴 되는 거잖아요. 2,000원. 2,000원에 요거 먹는 거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빠바나 뚜레 가서 조각케이크 하나 사면 얼마입니까? 5,000원 넘지 않아요? 그쵸. 4, 5, 6,000원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그냥 요거 하나 먹는 거 나쁘지 않네요. 그렇다고 엄청 맛있는 건 아니에요. 흔히 맛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맛이에요. 라즈베리 맛. 네. 한 조각값도 안 된다고. 그쵸. 네. 흔한 맛.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티라미슈 한번 먹어볼까요? 미소 지금 궁금한 게 있습니까? 뭡니까? 티라미슈. 옆으로 해주세요. 아, 갖고 가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을게요. 흔한 맛이라도 먹고 싶네. 아, 뷔페에 나오는, 네. 뷔페에 나오는 그 케이크 맛이에요? 결혼식 가면 나오는 그 맛? 그럴 수도 있어. 흔한 맛이잖아. 그런데 가면 흔히들 아는 그런 맛, 맞아요. 뷔페 거는 맛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맛있긴 하지. 근데 왜, 네. 왜 맛없게 느껴지냐면, 맛이 없기도 하지만, 결혼식 뷔페 가면 이것저것 또 많이 먹잖아요. 먹다가 마지막에 그거 먹기 때문에 더 맛없게 느껴지는 거지. 그쵸. 어, 일단, 겉모습은 커피에 많이 아꼈네요. 아, 아, 맞네요. 시트에 커피가 다 촉촉하게 젖어 있지 않아요. 커피를 많이 아꼈어요, 여러분. 아, 많이 캐치했습니다, 이거 일단. 아, 오랜만에 리뷰다운 리뷰를 하셨네요. 집어냈네요. 아, 이거 좀 값, 제 값 하는 건가요? 제 값? 자기 값? 귀에 소리가 막 나고 있는데. 아하, 이거 약간 좀 짜증나는데요. 학동님, 짝퉁이자니야자니야자니. 이거 뭐야, 이쪽엔 젖어있고, 이 뭐야. 아. 마르티슈, 학동님. 마르티슈? 이거 왜 이러죠? 커피 얼마 한다고. 아니. 커피 물 얼마 하지도 않는데, 아하. 공제용어 티라미슈입니다. 실수하시네요. 그리고 일단 코코아 파우더는 그래도 넉넉히 뿌려놨습니다.
아하, 실수하시네요. 한입 먹어볼게요. 아. 자,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아. 아. 먼저 아친 사람 임자. 이슬님 먹으셨네요. 자, 다음. 이슬님 아 했어. 아아아. 다음 곰치기 먹었네요. 자, 먹어볼게요. 아, 이슬님 아한거 아니에요? 중간에 크림이 있어서 이거는 어머, 고급진 맛은 아니야. 고급진 맛은 아닌데, 우리가 만들었던 그맛 같은데요. 안에 괜찮네요. 시트가. 괜찮네요. 어머머머. 어머머머. 자, 많이는 라즈베리보단 요걸 사 먹겠습니다. 어머머머. 이슬님. 오키오키 저 당첨 뽑아야 되나? 보배님, 아. 괜찮네요. 이게 역시 티라미수는 좀 얼려서 먹어야 되나 봐요. 저희는 항상 거기 바로 먹잖아요, 좀. 자, 한입 더. 우리가 만들어 먹던 맛이에요. 네네, 맛은 진짜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에게 더 맛있었어요. 저에게 더 비싸거든요. 저희가 만든 게. 위에 있는 크림이 엄청 뭐 부드럽지는 않지만, 네. 부드럽지는 않지만, 이슬진이 티라미수 같은 커피 맛은 기본으로 뭐가 들어가는 것? 맛없는 것도 있어요, 진짜. 그쵸. 티라미수 그 케이크도 티라미수도 너무 그 크림처럼 다 너무 묽어서 따먹는 것들 있잖아요. 거의 빵이 거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전 요거 가격 대비 한 120% 추천합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여러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너저 아직 이 정도 이만큼 남았는데 많이 티라미수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지금 멈춰. 저만 웃는 거예요? 저만 웃는 거예요? 아, 나 너무 웃겨요. 그게 왜 문제냐고. 아니야. 먹게도. 식사가 무조건 된다. 아, 나 지금 얼굴 너무 웃겨. 아니, 가까이서 보면 너무 웃겨요. 가까이 가봐, 이렇게 한번. 미치. 그, 피코크에서 나오는 티라미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못 먹어봤는데, 그것도 한번 기대, 궁금하네요. 마지막 한 입. 아. 아. 나 눈물 날것 같아. 뭐 이슬님 뭐라고요? 아까 밥이. 다음에 제가 두 덩이 더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이님. 많이 드세요. 아, 이거 얼마 한다고? 잘 먹네요. 막 먹방 체질이네요. 자, 다음 초코슈. 제가 그랬죠. 그래서 항상 먹을 때 짜갈라 놓든지 개인 접시에 덜어놔서 안 먹으면요, 저다 뺏겨요. 한번 덜어볼게요. 이것도. 이거 왠지 한 3등분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덜어볼게요. 느낌이 이게 3등분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네요. 머리 색깔 이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네요. 3등분 나눠져 있네요. 이렇게 3개 들어있네요. 보여드리고. 자, 요렇게 슈가 하나 들어있어. 하나씩 3개 들어있나 봐요. 이렇게 3개. 안에 슈가 들어있어요.
마니 형 진행이 너무 깔끔하다고요, 덕후님? 먹어볼게요. 닭다리? 달다리? 달다리? 어때요? 일단은 말씀하지 마세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초코잖아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초코. 승승장구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베나 슈 안에 코코아가 있어요. 슈 위에. 잡아라. 이도가 보고 있니? 그래도 떨어지진 않네요. 되게 점성이 있어요. 그래도.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습니까 벌써? 진흙 반죽. 저거 제인이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지. 이거 어렵지 않아요. 네, 쉽네요. 쉬워요. 이거 되게 쉬워요. 이런 거는. 네. 진흙이라고? 진흙 뭐예요? 누구야? 학동이 속에 죄송합니다. 슈크림이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얀 거 들어있잖아. 그건 별로 안 느껴지는데, 안 느껴집니다, 근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속에 그래서. 하얀 크림 있어요. 속에 하얀 크림 있어요. 저, 일단 빨리 드셔보십시오. 일단 빨리 드십시오. 참고로 초코 싫어합니다. 덕후증. 두 분 정말 못하시는 게 없냐. 얘는 초코만 녹이면 돼요. 세댁님. 보고 있습니까? 왜 마니가 두 개 먹는 거죠? 걔는 초코 싫어하시나요? 왜 마니가 두개 먹는 거죠? 물어보지 않고. 아, 보배나 슈는 만들지 못하고, 여쭤보고. 슈는 사야죠. 슈크림도 우리 다 만들 줄 알아요. 우리 커스터드 크림도 다 만들고 했었잖아. 네네. 커스터드 크림도 우리가 다 만들었잖아요. 일단, 초코가 엄청 진하고요. 얘도 얘네 해동할 때 같이 해동했거든요. 얘는 해동 안 하시고 드시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해동 안 하고 완전 차가운 상태로. 진하죠 되게. 아까 두 개 누가 먹으라고 했어요? 보배님 조용히 나가는 거가 세댁님이네? 사랑하는 동생 하나 더 먹는 게 어때서요? 커스터드 크림은 만들기 쉬워. 이슬님 만들어서 방송국에 올려주세요. 이슬님, 메모지 꼭 써가지고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제이와 많이 꼭 써서 인증해주세요. 오늘 방송국에 인증 안 하셨더라고요. 힐 빨리 올려주세요.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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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세댁님, 저 은근히 안티 아니에요? 근데 이 초코 맛은 그렇게 고급진 초코 맛은 아닙니다. 코코아가 코코아 맛이야. 네네, 고급진 맛은 아니에요. 코코아 맛.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모카치노니. 세 덩어리 되어 있었잖아요. 예, 뭐가 있네요, 얘도. 밑에 뭐가 받쳐져 있네요. 고생 두 개 드십시오.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먼저 한 떠보세요. 자, 얘는 모카치노. 이거 설명을 안 했잖아. 하십시오. 저는 했어. 다 끝났습니다. 전 안 했는데요. 하십시오, 그럼 빨리. 뭐 조용하세요. 이거는 그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근데 가격이 여기 얼마였죠? 2,300원입니다. 2,300원이래요. 2,300원이면 뭐 드셔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드셔도 나쁠 것 같진 않네. 근데 엄청 맛있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쏘쏘. 입에서 초콜릿 녹여서 귀찮으신 분, 초콜릿 녹을 때까지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드셔도 괜찮고. 2,300원 거절하고.
그왜 있잖아 우유 요플레처럼 그릭 요거트처럼 우유 네. 그냥 바깥에 놔두면 상하면은 왜그 찐득찐득 요거트로 변하잖아 요거트로 변하잖아요 코코아가 그렇게 변한 것 같은 자판기에서 코코아를 뽑아가지고 뽑아서 놨는데 맛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한 거 어머 이랬을 때 버리려고 쓰레기통에 이렇게 쓱 싱크대에 부었는데 이게 주르륵 안 떨어지고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 떡진 느낌. 떡진 느낌 해가지고 응고된 느낌? 근데 요거 드시려면 차라리 그냥 그 이마트 아이스크림 있죠. 노브랜드 아이스크림 초코맛을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980원짜리. 자, 다음 드셔보세요. 얘는 모카치노예요. 모카치노. 모카치노. 모양은 예쁘죠? 오, 이 티라미슈. 못 먹는 맛은 아니야. 못 먹는 맛은 아니야. 뭐야? 뭐야?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 이제 저 혼자는 이게 밑에가 그림에는 빵인 줄 알았는데 단면 제가 잘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다 얘도 잠깐 얘기해. 크림이네요 근데 모카치노, 모카치노, 모카치노. 밑에 빵 같은데, 브라우니 같은? 아 있어요? 밑에 브라우니 같은 빵이 있네요. 맞네요. 밑에. 잡았다. 냐옹! 잡았다. 몇 마리? 세 마리. 잡았다. 놓쳤다. 그니까 3층으로 되어 있어, 3층으로, 3층으로. 찐득찐득할 것 같아요. 자, 드셔보십시오, 마니님. 저도 먹어볼게요. 일단 냄새는, 모카 냄새가, 냄새는, 모카 냄새가 날까 말까? 날까 말까? 괜찮아요. 커피 향이 입에 싹 퍼지네요. 쏴. 자, 마니님, 맛평 부탁드려요. 아, 먼저 드십시오. 일단 밑에 시트가 커피에 적셔져 있어요. 그래서 딱 입에 넣자마자 커피 향은 싹 퍼지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크림은 초코크림이 섞여 있네요. 초코크림. 이거 2,300원? 네네네. 띠용이 그 카페인 들어있는 거못 먹는데 아. 맛평 했어요? 저는 코코아슈보다 요게 더 낫습니다. 모카치노가 더 괜찮네요. 맞죠? 왜 긁어먹으려고요? 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많이 벗어. 아까 처음에 제가 시트를 살짝 먹었는데, 약간 티라미수의 느낌이 났었는데, 티라미스요? 네, 티라미수의 느낌이 났었는데, 빵, 시트가. 티라미스, 미스. 무엇을 잘못했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 사람마다 그 있는 거 다릅니다. 티라미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니, 여러분, 티라미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누가 있죠? 인터넷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검색어에. 미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가씨, 실수. 누가 그렇게 말해요? 티라 아가씨, 티라 실수. 일단 커피 향이 되게 진해서 맛있네요. 아, 평가 나십시오, 빨리.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수나 슈로는 말하는데, 스 말이야, 스. 미스. 보여드립니까? 아니, 안 봐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닭귀로 다가오세요. 적당히 하십시오. 아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어머, 세상에. 어머, 어떡하지, 이거? 녹화 중이잖아요. 자, 제가 맛있을 때 나오는 소리죠. 제가 맛있을 때 나오는 소리예요. 소리. 모카치노 맛있어서 다행이다. 없어서 신경질 하려고 그래. 그리고요. 2300원, 2300원. 괜찮네요. 그리고 괜찮고, 보통 카페에서 요런 거 하나씩 사 드시려면요. 5000원 이상이잖아요. 6000원 정도면 6천 몇백 원. 아무리 저렴해야 한 5000원 정도, 5천 몇백 원 하는데. 크림 입에 묻어야 한다고, 이슬님. 싫어합니다. 입에 묻는 거. 근데 이거는, 가성비 쩌네요. 네, 추천합니다. 맛있네요. 자, 가격 대비 요 티라미수 추천드리고 모카치노 커피 제품이 다 괜찮네요. 커피 제품은. 자, 순이 한번 매겨 보십시오. 순이. 자, 모카치노가 저는 1등, 티라미수 2등, 그리고 코코아 주 3등, 라즈베리 4등. 어머! 웬일이에요? 똑같죠? 네. 저랑 똑같네요. 의외로 이게 꼴찌예요, 꼴찌. 꼴찌. 이건 너무 그냥 다 아는 그냥 평범한 그런, 그냥 그런 맛. 네. 역시 예쁜 건 맛이 좀 떨어지죠. 그럼 미소님은 어때요? 미소님은 예쁘니까, 읍. 평범한 거 인정. 뷔페 케이크. 아니, 맨날 이거 무시했었거든요? 이거 무시했었는데, 띠용아, 다른 말도 좀 해봐. 그 말 말고. 저, 띠용아. 매크로 말고. 오늘도 자다 왔습니까? 띠용찡? 허언. 이슬님은 이거 드셔보셨어요? 혹시 이거 드셔보신 분? 이거. 빨리. 이거 드셔보신 분. 모카치노. 다른 과자는 어떻게 드시죠? 없어. 이슬님도 안 드셔보셨어요? 전 이 맛 안 가요. 새벽에 나가서 몸 쓰려니까. 띠용아, 네가 그러면 네가 가게 나가는 거야? 그쵸, 지금 아버지가 약간 손을 다치셔가지고. 진짜. 그 자원을 되게 일찍 열어요, 한. 6시, 6시 반 막. 뭐, 그렇긴 한데. 저거 케이스 꽝만 방송국에 인정해주면 되나요? 인정해줄게. 이것만 해주면 돼, 이것만. 이것만. 최민의 예봉이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인정해줄게. 다시 한번 먹어볼게. 이거 다시 한번 먹어볼게. 근데 얘는 아직도 들어갈 때, 부스럭거리면서 들어가는 게 느낌이 나요. 이 쇠포크에 전해진다니까? 그 중에 맛있는 거 한번 표시해주세요. 다들 몸 챙기셔야 늘 건강. 네, 띠용찡 고맙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 전에 미소가 말한 거 그 맛 같아요. 뷔페 뭐. 아무리 먹어도
뷔페나 샐러드 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라즈베리 케이크. 그 맛이에요. 엄청 달아, 엄청 달아. 인공적인 맛? 약간? 인공적이라기보다 엄청 달아, 너무 달아. 설탕 퍼먹는 거래, 설탕. 다들 아프지 마요. 아, 나 어떡하죠? 빵이 푸석하다니,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 빵, 이거 케이크 이름이 소프트 라즈베리거든요? 근데, 빵은 좀 약간 푸석푸석합니다. 아, 너무 달아, 너무. 먹을래요? 아니요, 지금 과자 먹겠습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대량 생산되는 맛 좋아해요, 미소찡은. 아, 그래? 뭐 먹으라고, 이제? 과자. 인절미? 인절미 한번 먹어볼까? 인절미 스낵. 노브랜드 제품이에요. 이마트 거죠. 세대님, 아직도 저를 모르시네요. 저는 천천히 오래 먹어요. 많이. 애껴 먹는 거야. 혹시 맛 없을까봐. 일단 또 봉지 뜯으니까 인절미 향이 팍팍 나네 아주. 콩가루 향.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비주얼. 아. 세령님은 눈으로만 보고 계신데 제가 어찌 이거를 눈앞에서 다 먹겠습니까, 세령님.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먹어야죠. 뭐야 이거? 뭐죠? 이것도 이렇게 들어야지, 봉지를 들어도. 일단 과자는 그 조청류가 그 과자에 그 조청 대신 인절미 가루가 묻어있네요. 그 과자에. 과자 식감. 뭐라고요? 조청 스낵 있잖아요. 그 조청 육아요? 예. 네. 그 과자의 식감.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콩가루. 바나나 킥에 바나나 가루가 안 묻어 있고 인절미 가루가 묻어 있는데 인절미 가루가 너무 작게 묻어 있어요. 끝. 다시 사 먹겠습니까? 이거 사 먹진 않겠습니다. 저는. 바나나 것보다는 좀 더 식감이 있죠. 아니에요. 안 흔들었구만. 흔들어야 됩니까, 이거? 안 흔들었구만. 흔들란 말 써있습니까? 안 써있는데? 양념 다 잘 묻어있어요. 네. 이스님도 이거 드셔보셨어요? 똑같아요. 양념 다 잘 묻어 있어. 네. 많이는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거든? 자, 미소찡. 그 바나나 킥 과자가 더 아깝습니까? 그 조청유과의 그 과자가 더 아깝습니까? 조청유과는 더 바삭거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조청이 같이 돼 있어서 더 바삭한 거죠. 제가 과자 중에서 안 좋아하는 과자를 뭐냐? 바나나 킥, 그 다음에 그 뭐야? 네가 먹는 거. 똥과자. 똥과자 있잖아, 왜. 초코, 바나나 킥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그치, 조청유과는 딱딱해요. 근데 얘는 딱딱하지 않아. 조성형아, 저는 좀 부드럽게, 그렇게 많이 아딱딱하게 먹었는데.
처음엔 별로도 하고 먹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다 먹고 없는 설마 그럴리가 노노노노 초코콘 바나나 킹 맛있다고요? 홈런볼 바나나 킹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콘초코 맞다 콘초코 콘초코 자 이거 두번째 고르곤졸라 치즈 소프트콘이라고 근데 이것도 이마트 제품입니다. 드셔보시죠. 아니 물론 똑같진 않겠지 미소야 어떻게 똑같겠니 약간 그런 식감이라고요 냄새 알고는 사또밥이 생각나네요. 뭐 치즈 냄새 그러니까. 1도 안 나는데요 치즈 냄새 치즈 냄새 안 나요? 너무 네, 너무 치즈 냄새 나지 않습니다. 너무 경미합니다. 아 나는 안 해. 바나나 킹 맛없죠. 네, 식감은 딱 사또밥이에요. 아 치즈 냄새 안 나는데요? 치즈 냄새 안 나는데 소도는 왜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그림에 왜 소들이 왜 있는 거야? 저 소들이? 치즈 냄새 나는데요? 경미하게 난다고 경미하게 경미하게. 네, 좀 막타네요. 막 쥐고 흔들어야지. 회장님 인디안밥 말고 사또밥이 더 가까워요. 잠깐 사또밥. 저 지금 일어나서 냄새 맡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고르곤졸라 피디오 치즈 분말.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고르곤졸라 비디오 치즈 분말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당당하게 앞에 쓰여 있습니다. 그 정도면 많아요. 1.5% 들어있습니다. 네, 1.5%. 1.5 옥수수 48.1 치즈 분말 1.5 나 드세요 뭐. 네, 맛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많이는 사또밥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또밥. 좀 더 짭짤한 사또밥. 아, 칼로리 보셨어요, 보면은? 칼로리 왜? 이렇게 높네요. 저 두 개는 왔다 갔다 하면 드셔야 해요. 왜요, 악동님? 가루가 날려요. 엄마들이 싫어하는 과자예요. 너무 가루가 날려서. 손에 다 묻잖아. 새우는 손으로 까먹었죠, 미소님. 왜 그래요? 어머, 별꼴이라고? 별꼴이네. 감싸주실 분 안 계십니까? 감싸주실 분. 손에 묻으면 닦아줄게요. 뭐, 적당히 짭짤하고 괜찮네요. 세댁님 나오셨습니까? 띠용이가 예쁘게 되시니 보기 좋네요. 마니님 손은 뭐가 되나요? 손은 먹는? 근데 그 사또밥이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네? 솔직하게 사또밥은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냥 엄청 그냥 고소하게 만들어요 엄청. 네? 걔는 고소 달달 달달 고소. 아 사또밥 말고 또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그게 핫도그냐? 카라멜 땅콩. 카라멜 땅콩. 걔는 좀 더 식감이 있죠. 얘는 거의 녹잖아요. 걔도 이런 식감이잖아, 근데. 앞에 카라멜 좀 치우면. 둘 다 입에 달라붙어요. 세댁님, 둘 다 입에 달라붙어요. 이빨에. 네. 이.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 이에. 아, 좀 짭짤한 팝콘, 핫도그 먹고 싶다 그러면 요거 드시고요. 고소한, 고소 달달한 핫도그 먹고 싶다 그러면 핫도그 드시면 돼요. 요즘에 땅콩 안 들어있어? 그래. 내가 더 바삭하다고 했잖아, 이슬님. 카라멜 치우면. 저 티라미스 먹는 사람이에요. 티라미스. 수정님, 아 네코님 다시 오셨네요. 리하이요. 가자 녹화를 끝내죠. 잘 먹었습니다. 세댕님. 형. 아, 높아요? 네. 참, 어이가 없네. 뿅. 잘 먹었습니다.